우리나라 경로 우대 제도의 연령 기준은 현재 65세. 만 65세가 되면 자의반 타의반 국가공인 노인이 되는 겁니다. 최근 이 연령에 대한 재논의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건 다음에 다시 이야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통계청의 2019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15.5%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 14.8%에서 1%포인트가량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노인들의 디지털 사회 적응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은행 점포 수는 줄고 있고 많은 거래가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 정부가 노인들의 온라인 거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 친화 금융 환경 조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쉽고 편하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몇 가지 살펴볼까요?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를 갖춘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을 개발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 정도로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상품을 공급하고 온라인 특판 상품을 만들 때도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특판 상품도 함께 만들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가칭 노인금융 피해 방지법을 제정하고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힙니다. 노인을 위한 금융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불완전 판매 등의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요즘.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